영화 외출 홍보차 대만을 방문한 배용준이 폐암 말기의 팬을 찾아가 쾌유를 비는 눈물을 흘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배용준의 위문을 받은 주인공은 대만 팬클럽 회장인 랴오민준의 어머니 젠메이주 씨입니다. 젠메이주 씨는 자신의 딸들과 함께 공항, 호텔 등 배용준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 나섰던 배용준의 열혈 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폐암 선고를 받은 지난 4월부터 중환자실에 입원해 현재는 산소 마스크에 의지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용준은 암 투병 중인 젠메이주 씨를 방문해 눈물을 흘리며 쾌유를 빌었습니다. 대만 언론은 배용준의 선행을 대서특필했고 반면 배용준은 비밀리에 방문하려 했던 것이 공개된 것에 대해 다소 불편한 심기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용준은 어제 대만대 종합체육관에서 있었던 팬들과의 만남에서 한국어로 가지 마라고 아쉬움을 표현한 팬들에게 또 오겠다며 이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